시작해서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4회 제주학대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의 김성필이라고 합니다. 예, 벌써 5일 전이에요. 12일, 이번 월요일부터 제4회 제주학대회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제주의 제주학대회 주제는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입니다. 제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자리가 그 제주인의 기억을 기록한 여러 가지 우리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들을 전시한 아카이브전 전시장입니다. 이 전시를 시작으로 이제 13일날 같은 경우에는 신당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인의 동의식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민간 신앙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원도심, 제주시 원도심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그 전통과 근대가 어우러진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제주인의 모습, 제주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어제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여러 학자들의 논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주 정체성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명사 초청 강연이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어를 부탁해 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주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릇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유네스코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된 9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하고 보장하고 또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 맨 앞에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원로 선생님을 모시고 그동안 제주어 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후학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은지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실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공 선생님이시고요.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에서 재직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 교수이시고요. 사단법인 제주어 연구소 이사장님이시고 또 제주도 문화재 위원이십니다. 대표 저서로는 제주의 언어 그리고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 제주어 제주 사람 제주 문화 이야기 그리고 말하는 제주어 등 다수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우리 강영봉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주어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살려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강영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영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충분히 거리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가면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강에 와서 좀 초청 강의가 있는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낙을 하고 나중에 전자편으로 보내온 것 보니까 제목이 제주어를 부탁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느끼기에 제주어를 엄마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놓으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강의할 때는 눈물나게 제주어는 정말로 소멸위기에 있으니 절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탁했다라고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왜 제주어를 전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사하면서 에피소드 일러가 있으면 좀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주어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가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늘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왜 제주어를 전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 개인적인 인연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멸 위기 제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전승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도 몇 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한 네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어와의 인연은 저기 보시면 저 육과학번입니다. 예비고사 1입니다. 지금은 학력고사라고 해가지고는 대학의 능력만 해서 점수가 나오는데 저의 경우는 대학 정원의 200%만 합격을 시켜서 합격, 불합격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육지에 가서 1차 떨어지고 제작이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야 1년 재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돈이 없으니 그래서 제주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주학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많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오고동창들은 너 왜 오고동창에 안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저 5종 나오고 1고를 났습니다. 5고하고 1고의 차이는 공립방 사립비긴 하지만은 흔히 하는 말로 등록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말씀드려서 저 워낙 가난하니까 오영고등학교 가는 게 마땅한데 저 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혼자 가는 걸로 해라. 그래서 사실은 혼자 가지 못하고 동네 형을 데리고 일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중 친구들은 너 왜 일중 동창회에 안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에 가니까 예비고사 1회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술은 그때 배웠습니다. 막걸리 먹으면 꼭 얼굴에 종기가 나고 한 학기가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종기가 안 나고 그랬습니다. 시계 몇 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상하게도 언어학과 국악에 대해서 점수는 99점이에요. 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문학보다는 어학 쪽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최은배 선생의 한글 가리라든가 아니면 이승 선생 61년도에 나온 국어 대사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언어학 쪽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여섯 분입니다. 윗줄에 나와 있는 현평유 선생님, 강근모 교수님, 김몽식 교수님은 전공이 언학 또는 국악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뒤에 세 분인 경우는 김동수 민속학입니다. 현용주 선생님 무속학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아 교수님은 어머님이 저희 친한의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영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다가 김영아 교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오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내 뭐 여자 고등학교에 자리가 있는데 한번 서류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고는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나 모르겠다라고 하고는 전화를 했더니만은 야 영봉아 세상살이가 우리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이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아 하고는 서울로 올라갔다라고요. 그때는 약혼한 때여서 약혼녀를 만나러 서울을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야 빨리 내려오라. 그 학교에서 찾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교장 선생님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맨 첫 마디가 결혼했습니까? 약혼했으면 아 그러면 걱정 먹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최종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경우는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신참 돈이 덜 드는 강정공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한 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김용화 선생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민경 선생님은 올해가 탄생 100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개소식 기념으로 학술회의를 연바했습니다. 강급호 교수님 같은 집안의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도모통 살 때에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하실 말씀이 학생 때 내가 강영동한테 애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좀 애를 먹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중세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 얘기해 주마. 또 한 번 질문했다면 다음 시간 얘기해 주마. 그래서는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아파서 가니까 직업이 뭡니까? 예, 대학 교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요. 인누암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근무할 때 그 소식 듣고는 선생님께 빌려왔던 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말을 못하니까 필담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영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지금 김홍식 교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원래 92입니다. 작년 5월 스승의 날 근방에 식사 대접을 모시고 지금까지 찾아뵙고 있지 못합니다. 김영동 선생님, 현경 선생님 저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저 두 분께서는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강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워주셨던 분입니다. 특히 김영동 선생님인 경우는 항상 만나면 애기는 잘 크고 애기는 잘 크고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챙겨놓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한국어 연구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우편으로 받아봤습니다. 2월달에 이기문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이 이기문 선생 추모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6분의 동료라든가 아니면 제자분들이 이기문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쭉 써놨는데 거기서 눈여겼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시인이 되려고 했었다. 원래 평북,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시인이 백석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를 공부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느 한 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악인 경우는 정말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그런데 문학인 경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일 수도 있고 아니면 떡일 수도 있습니다. 빵일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기문 선생 하는 걸 보고는 내용을 써줬는데 임꺽정에 대한 그 소설을 전부 다 800매태를 복사하고 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의 말씀이 좋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냉정함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애착이 없으면 사랑과 애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제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와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딱 그 책을 보면서 오늘은 꼭 가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생겨나서 요 여섯 분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안 제조를 연구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맨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제주어가 분류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어떤 스포츠 회사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혹시 매월 며칠 날 일본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꼭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 한다. 그러니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아, 그러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잘하는 영어 교육과의 양모 교수를 대동하고 만났죠. 일본에 마라톤 하러 왔는데 제주어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싶다. 그래서는 저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자료도 건네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몇 번의 전자우편도 왔다 갔다 그랬는데 12월 초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제주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보존의 값어치가 있으니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지정이 아닙니다. 분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너 태클 먹었으니까 옐로 카드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너네들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2010년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은 돈이 걸린 문제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청 문화정책과에 협의를 하면서 이건 제주도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 중앙정부, 특히 국립국어원에서는 저한테 원망이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고 우리가 발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제주도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서부터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어의 문제, 방언의 문제 아니면 확대 해석하면 언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도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왜 제주어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아마 제주어에 대한 예산 전에 비하면 2010년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 유네스코의 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기서 약간 굵게,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2007년도가 제주 문속 문화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이 제주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가 합쳐서 유네스코에 한 번쯤 문화유산으로 등록해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인데 밖에서 했다고요. 어떤 시인이 그런 말씩 구절이 있습니다. 야, 고향 뭐니? 하고 물으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곳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있으면 고향이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봐야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이 좋고 삼나수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으니까 그냥 제주말로 하면 해심신해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제주라고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보존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등록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뼈저린 부분입니다. 두 번째, 2009년도에 칠머리 단꽃이 무형유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때 제주어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유네스코 가서 문화유산을 쭉 보면 언어만 가지고 등록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속문화와 더불어서 그때 사용되는 언어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뒤집어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시오. 만일에 정말로 굿 잘나는 신방이 있어서 그 사설을 표준말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제주도의 시는 제주말로 해야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원하는 말을 이루어줄 것이지 표준말로 하면 그 시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바가 모르니까 소원 성취 되지 않습니다. 그때 못한 것.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 좀 부끄럽습니다 하고는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유네스코 등록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일화가 있느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기 나와는 동문이, 가시니, 삭달동, 가파리, 요 네 부분은 정말로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동문이인 경우는 가정상, 가정의 얘기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가 물으니까 우리 큰놈 이름은 참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나 가슴 벌런 라이오다. 지금 그 말 잊지 못해요. 나 가슴 벌런 라이오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얼마 없어서 물질 갔다 와 보니까 놈이 파닥파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는 눈도 이렇게 돌아가 버렸으니까 친도 마치고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겨우 목숨만 구한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육지에서 전화가 오는데 누구가 하면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 지금 암에 있는데 암을 걸렸는데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가끔 안부 전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아들인 경우는 그렇게 눈이 안 돌아가도록 돼 있고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지금 그때 당시로서는 택시를 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니 우리 조사하는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정말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가슴 벌른 아이오다. 가슴 벌르다. 아마 저쪽 석귀포 쪽에 가시면 한라산 중턱으로 쭉 이렇게 흠이 나 있습니다. 그걸 지도에는 효돈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도 사람들은 산 벌른내 그렇습니다. 산을 쪼개 놓은 내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나 가슴 벌러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복리 조사만 하면 정말 그 이야기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갔더니만은 또 새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갔더라고요. 가시리 경우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조사할 때는 지금은 정말로 장비가 좋은데 그 당시는 마란치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튀겼었습니다. 그런데 뭘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여름에 조사하게 된 거예요. 조사하는데 소낙비가 넘어오니까 그 소낙비 소리가 녹음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또 비가 안 올 때는 매미가 울어요. 매미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 전사를 하는데 전사 한 시간 조사하면 10시간 전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끔 소나기가 오는 그 소리, 매미 소리 하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할 때 정말로 딱 둘이면 좋습니다. 혼자인 경우는 여기 틈 내달란 말 나와 있는데 틈 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딱 건드리면 틈 내어서 그 말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셋 넘어가면 제주말로 하겠습니다. 왕왕작작 쌉습니다. 그러면 또 전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가시린 경우는 여름에 조사해서 좀 애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동인 경우는 물론 조사 전용에 외조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친정어머니처럼 대어줬습니다. 양해가 나오면 양해도 해주고 호박류도 갖다 먹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고구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파리인 경우는 정말로 일화가 많습니다. 저 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멀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파리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배꼽에 파스를 붙이고 그래서 배를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장님이 모자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모자반. 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의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청벌이 축제할 때 우리 뭐 수익 창출 사업으로 모자반을 보라십 주게 모자반을 이렇게 팔려고 비닐에 조금씩 넣어가지고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앉아서 몸삽서 몸삽서 그러니까 한 개구장이 남자가 와서는 얼마꽝 5천원 나시. 그러니까 그 남자 말 너무 싸우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얼굴 빨개진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아래야 몸을 그냥 몸으로 발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가씨는
아래야 몸으로 발음했는데 듣기로는 오로 발음해가지고 몸삽서 몸삽서. 그러니까 그 청각이 물론 저희 상상입니다. 나는 청각이 너무 싸우다. 그 다음에 저가 덧붙인 얘기입니다. 이건 덧붙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 이거 몸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리아는 아로 변모하니까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맘삽서 맘삽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구청에 와가지고 얼마값 5,000원 그러면 만원이면 만원이면 몸도 사고 마음도 사고. 아, 이 말을 이루와 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시인이 물론 제자입니다만 그 시인이 몸 파는 여자 해가지고 싫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야 발음 이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름이 문제입니다. 보통 부부를 했는데 그 여자 삼촌 이름이 사실은 홀 그러니까 외가에 맡겨진 모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너는 혼자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대죽자에다가 아들 자자 쓴 거예요. 죽자예요. 죽자. 그러니까 그 죽자 때문에 거느리 망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육지가 있는 아들이 간이 나빠서 좀 걱정스럽다라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내서 전화를 드렸죠. 그것들만 모르는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며느리이다. 그런데 여자 삼촌은 돌아가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하다 보면 샛발리에 여자 삼촌 돌아가셨고 저쪽 가파도에 여자 삼촌 돌아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토끼연입니다. 토끼연. 처음 조사된 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도 바람이 고장이긴 하지만은 모슬포인 경우, 모슬포에서 더 나간 가파도인 경우는 바람이 워낙 셀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토끼연이 저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접은 거예요.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 보시면 이렇게 한 C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두 겹으로 겹쳐져 있지 않으면 물론 겹칠 때는 C를 넣습니다. C를 넣어서 겹치지 않으면 연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씨를 감아서는 감았다가 풀었다가 그러는데 거기는 원래를 땅에 놓고 두 손으로 연을 띄우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토끼 연 하는 것 이거 오래도록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조사하면 정말로 신이 납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용례 같은 것들도 그것은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 그 제보자들이 살아왔던 내용을 그냥 반항하는 것이어서 그냥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작업할 때 약간 예문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최종 과정에서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 버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살아있는 언어 박물관 그랬습니다. 제보자인 경우는 박물관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정말 언어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휘라든가 용례를 발견할 때는 정말로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정말로 나가면 재미있는데 돌아와서 전사하는 것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담으로 그렇게 하죠. 전사하다가 전사하겠다고. 저가 제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제주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전례적인 언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주도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그리고 전례적인 언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올레길 제주 대사소 만들 때 표제로 올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레길 만들어진 가 십몇 년밖에 안 됩니다.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 길 그러지 않습니다. 다 질입니다. 질입니다. 그리고 올레라고 하는 그것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올레는 없습니다. 전부 다 30초 아니면 올레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레길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 상품의 이름일 뿐이지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례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자왈은 어떠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 기억하고 있기로는 고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재민일보사에서 맨 처음 썼습니다. 곧 있는 말입니다. 자왈 있는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성해서 고자왈 그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은 한 번쯤 하고는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서 걸려지냐라고 하면 전례적인 언어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감정을 나타내는 일화라고 하면 그러면 육지에서 쓰는 말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곧 제주 사람이고 제주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 사람이 한국인에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내일 줄을 따야 되는데 높다섯은 빌어야겠다라고 할 때 높다섯 빌어야 되겠다고 높다섯 빌어야겠다 하는 말을 싹 문장을 제시하고는 표준말로 한번 옮겨 보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높 이걸 품꾼 품싸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냥 높 하시면 됩니다. 높. 왜냐하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말이면서 제주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오래전서부터 써왔던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목리 부리는 거 보라이. 목리. 언제 가면 김종필 총리가 써서는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 사람들이 오 김종필 사람 김종필 제주말 잘하네 이랬다고요. 목리 표준말입니다. 제주 사람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 제주어에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문제, 대상의 문제,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제주도에서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라고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주어만 쓰고 제주방언, 제주방언, 제주지역어, 제주말은 쓰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주도 방언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제주도 안에서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언학이라든가 아니면 국어학에서 제주도 방언 또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언을 구분할 때 6개로 구분합니다. 저쪽 동쪽 북쪽인 경우는 동북방언 그렇습니다. 함경도 쪽입니다. 가운데는 중부방언 그렇습니다. 동쪽 남쪽 곧 경상도인 경우는 동남방언 그렇습니다. 서남방언은 전라도방언입니다. 서북방언은 평안도방언입니다. 중간에 중부방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방언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방언은 몇 개라고 하면 6개 얘기해보거나 라고 하면 중부방언 동남동부 하다가 제주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분명히 제주도 방언 아니면 제주 방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제주 지역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다라고 하면 제주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맺는 미래가 아니라 1913년도에 서창집행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방언이라고 논문 쓸 때 딱 두 번 썼습니다. 경성어의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때 경성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표준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주민 선생이 제주도 방언집을 만들 때 제주어가 뭐라고 하면 그에 대응하는 표준은 무엇이다? 딱 이렇게 짝을 해 놓았다고요. 그때부터 많이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어, 제주도 방언, 제주말, 제주 지역어 꼭 같은 개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기본 생각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구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볼 때의 구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주도 안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도 구석의 언어라고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주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제주방언, 제주방언, 제주주의가 제주말 다 같은 개념으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제주도 사투리, 제주 사투리 하는 말은 쓰셔도 좋은데 그때는 오로지 제주도에서만 쓰이는 말을 제주도 사투리라고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식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나면은 네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왜 제주가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이름인데 왜 제주방언 쓰느냐 하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위기 제주어는 흔히 하는 말로 지역의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의 문제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 방언이냐 아니면 사회 방언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주어를 사회 방언으로 보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땅 밑으로,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떠 있는 상태는 사람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래도 쓰는 말은 제주어예요. 이럴 경우는 사회 방언 쪽으로 바라본 제주어예요.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야 너네들 소멸위기 언어에 해당되니까 좀 지켜줘서는 좋겠다라고 경고를 내린 언어는 지역 방언으로서의 제주어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방언을 해서 조사할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면 80대 이상 난 노인들을 바라봅니다. 대학생 잡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대학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휘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방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80세 이상 난 노인들을 그 제보자로 선정을 해서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기법을 할 때도 사회 방언 쪽으로 확대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지역만 한자라고 하면, 지역만 한자라고 하면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확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표기 대상을 지역 방언에 한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회 방언까지 확대를 시켜 놓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강조합니다. 소밀위기 제조는 지역 방언입니다. 지역 방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말이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깍두기를 한번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난 노인에게 깍두기 뭐를 만들었지? 하면 뭐? 이런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도 뭐라고 했을까? 아니 옛날은 무수 아니면 논비는 골았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수 아니면 논비예요. 근데 대학생한테 가서 깍두기 뭐를 만드나지? 뭐를 만드나요? 무요. 무예요. 무. 옛날도 뭐라고 했나요? 예, 무. 그러면 저 조사 내용 가지고 제주어 대사전을 만들 때 여러분이 거기 참여한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올리겠습니까? 무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표준 사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리고 싶은 것은 무수 아니면 논비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거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소멸위기 언어는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역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고려 말에서부터 조선 초까지 문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서대원이고 동도연입니다. 혹시 여기 성산포 사람 있습니까? 아, 혹시 옛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성산포에 와, 성산포 사람이 여기 오영고등학교
입학한다라고 하면 하수증을 빌어요. 하수증을 빌 때 분명히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덕정 서쪽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건 굉장히 이상해요. 저쪽 한림 사람들 오면 관덕정 서쪽만 가서 빈다고요. 저건 암암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도현과 서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조선에 오면 한 500년 이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선이 없어진다고요. 이게 제주목입니다. 제주목. 이게 대정 정현. 대정현 정현. 이렇게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는 요 선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요 대정에서 조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인 정의만하고는 좀 토나게 이런다고요. 또 정의 가서 조사하면 우리말은 대정말하고 토나 이런다고요. 그게 지역의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의 방언. 그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은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방언 아닙니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 조사할 내용에 따라서 사회방언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거 뭐고? 저거 뭡니까? 물고요. 예? 물고락 하시는 분은 저쪽 서도현 사람이에요. 서쪽 사람은 물고락 그런다고요. 성산포 사람들은 저걸 뭐라고 하냐면 뭉개 그런다고요. 그 분명히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 나와있는 센터장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고락 지역, 문개 지역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는 이쪽, 요 서귀포 쪽만 안 됐을 뿐이지 여기는 다 문개 지역이에요.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가? 톨. 톨 하시는 분은 동쪽 사람이에요. 동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말로 하시면 이건 서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도현과 서도현 딱 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너무나 많으니까 교육을 시킬 때 대표준 제조를 제정하는 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표준의 경우는 하나 아니면 둘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을 단합시키려고 하면 언어 통일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인 경우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드는 교육자료를 만들 때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이 말 쓰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 말 쓰니까 그걸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하나만 할 것인가, 여러 개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올려 내버려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거 뭐가 표준말로 잠자리예요. 이거 뭐 왕자님 하지 마. 계속 잠자리 하십시오. 이거 발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잠자리가 아니라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곤충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2개예요. 12개. 그런데 이 12개를 가지고 어느 걸 대표형으로 하겠습니까? 물론 정할 수는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오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중에. 이것 빼고 서귀포 가서 강의를 할 때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남원에서는 오중이라고 하는데 그 오중에 하나 올려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3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뭐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뭐라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저것을 뺀 교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다 인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유네스코가 하고 있는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교육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 빼고 많이 쓰는 것 한두 개만 하자. 그러면 적게 쓰는 것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혹시 옛날 영화이긴 합니다만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민주주의 병폐를 꼬집은 거예요. 안 되면 다수 가결로 하는 거예요. 야구를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다수가교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 섰던 그 부분들은 완전히 무시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3개 중에서 선택된 것은 그래도 기쁘겠지만, 선택되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제도 사람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것이 좋은 거니까 몇 개만 가지고 우리 대표 제조를 선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전승했어야 되느냐, 왜 보존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한 몇 해까지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주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담는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아까 제주의 정의를 내릴 때 제주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담은 그릇인 제주어가 없어지면 그 생각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 감정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건 제주의 정말 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정체성을 논할 때 언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혹시 안수길 선생님의 망명시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망명시인의 그 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지분들, 특히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삼춘이라는 말입니다. 삼춘. 저건 제도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건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육지사람이 왜 놀라느냐라고 하면 삼촌하면 아버지의 형제예요. 아버지의 형제니까 남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 아버지가 삼촌하면 나와 성이 다른 사람도 다 삼촌이에요. 그리고 여자도 삼촌이에요. 삼촌 어디 가면 숙아? 그냥 알아주는 사람 보면 삼촌 그래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개방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집이 정문으로서의 대문 없습니다. 그 대문 역할이 원래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문 하면 집 안에 들어온 마루문을 대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가 되는 이 대문이 없으니 제주사회는 개방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는 사람 보이면 다 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또 삼촌 입장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로 관계가 없지만 다 좋게 해요. 좋게. 저쪽 구사 쪽에 가서 들었는데 어떤 외진이 상추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요 여자 삼촌이 좋게 부르는 사는 거 아니? 무슨 말 같습니까? 부르, 상추라는 얘기. 상추는 사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만 잘하면 옆에 있는 우영에 있는 거와 뜯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우리 집에 와서 그 부르 토다가도 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거 사지 않는 것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대도시가 아니면 촌에 있는 사람들 아마 상추 거의 안 살 겁니다. 왜냐면 이러면 뜯어줘야 또 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게 이런다고요. 좋게 부르 사는 거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 말을 잘 하시면 많은 것들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죠. 삼촌. 개방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살고 대문 다 문 잠그지 않습니까? 저거 아마 삼촌 말 듣기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젠 계속이라는 하는 말 잘 듣지 못해요. 이 계속 아시겠습니까? 해녀사회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 저의 기억 속에는 미역하면 미역귀이 그 파란 빛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자 삼촌이 물에서 딱 나올 때 미역기를 잘라준다고요. 그것을 콩꼬질뿔, 콩꼬질은 좀 마디여서 좀 재가 덜 나옵니다. 거기에 딱 넣어서 구우면 그 불빛, 그 푸르스름한 빛,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요. 그걸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장 보시면 이제는 계속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요. 하는 말은 이제는 남에게 잘 베풀려고 하지 않아 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어도 됩니다. 옛날 그냥 바닷가에서 보말 잡았습니다. 재수 좋으면 뭉개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데 가려고 하면 해녀들이 막는다고요. 그거 들어가지 맙소 이런다고요. 그래서 개석이란 말 다시 살려놓으면 어려운 사람 이웃에게 이렇게 베푸는 정신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주어의 제주의 정신, 제주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존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문제입니다. 의사소통이 문제입니다. 2003년도 잊지 못하는 해입니다. 제가 그때 아파서 수술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은 해도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CAT 본부에서 구조 조정을 하려고 제주도를 일산을 없애고 광주로 편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본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구조 조정하면 우리 좋게들 많이 잘려져 나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일사에 걸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용들을 녹음한 거예요. 광주 보내고 본부에 보는 거예요. 해석해봅서. 외국어거든요. 외국어예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제주도인 경우는 구조조정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때 신문 뭐라고 냈냐면 구세주 제주방은 그랬습니다. 신문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민원인이 광주 114에 있는 교환 아가씨한테 우리 조카한테 어쩌느냐 나 지금 번호 못 찾은디 어쩌고 번역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부 쪽에서도 야 민원이 더 생기겠다 그러니 제주도는 그냥 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문에. 그 다음에 2008년도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제 소자가 저 그때 대학에 있을 때니까 그 당시 국어 상담소 소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앞으로 온 거예요. 저는 외진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제주 사람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범법자가 되었는데 언제 재판이 있는데 와서 통역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까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국어 상담소로 가는 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주소를 알려줘서 편지 했노라고 하는 거예요. 육지 사람하고 제주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왜? 다르니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고 청소년 쓰는 말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저 대학에 있을 때 저희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신재주하고 4년 차이는 너무나 멀어 해. 그건 무슨 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신재주에 우리 2년 선배가 살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계시니 하면 돌아오는 답은 안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표준말만 쓰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계시니 어수다 이랬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꼬마들인 경우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쓰는 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재주와 사량의 차이는 안 계시다와 어수다의 차이만큼 막 멀어 마시고 이랬더라고요. 소통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탁할 것 중에 하나는 제주어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제주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보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제주어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국어사라든가 방한사에 있어서의 그 위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은 15세기입니다. 1443년, 46년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의 자료,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방언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백을 메꿔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가? 빛. 고맙습니다. 빛. 이거 전부 다 전복 다 한다고요. 전복. 그런데 이것을 저쪽에 보시면 어떤 계림유사, 이거 고려 때 책입니다. 계림유사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복왈필, 복, 전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 사람들은 필이라고 하더라. 필. 이거 해서 못했어요. 아무도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제주방언과 관련시키면 비창, 전복을 죽이는 창이에요. 비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핏, 수핏 그렇습니다. 전복, 암컷, 전복, 수컷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기 나와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다른 말하고 같이 만들어져서 합성어가 되든 복합어가 되든 그렇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비창, 이거 합성어입니다. 비바리, 이거 파생어입니다. 비라고 하는 전복이 뜻에다가 바리, 사람을 낮춰 부를 때 부르는 전미사입니다. 군인 못하지 않습니까? 군인을 약간 낮추면 군발이 그렇습니다. 악을 빡빡 쓰는 사람을 악발이 그렇습니다. 그때 발입니다. 그러니까 비발이라는 말은 전복 따는 사람을 낮추어서 부른 말이에요. 저거 다른 데서 전부 다 해결 안 된 문제, 제주어 가지고는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기 나무는 비바리 때문에 저 곤혹을 치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친구가 초콜릿 회사를 만들어서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비바리예요. 그러니까 여성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만나니까 중학교 동창인데 야 영모아 너 때문에 많이 손님 왔다 무사하니까 그거이 너가 맺는 사전에 보면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돼 있어 낮추다는 말 때문에 나 고농치로서 그래서 합의 보기를 인쇄된 것만 쓰고는 다음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고치게 놀아라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피바리 전복다는 사람입니다. 그 지금은 확대 해석해서 처녀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저기 보시면 전복에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습니다. 누가 용돈을 준다라고 해서 전복 먹으러 용돈을 준다라고 하면 어느 전복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암놈과 순놈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비 오는 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개옷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개옷 그러는데 하나는 우윳빛 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미역빛깔 나는 그러니까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암컷입니다. 우윳빛 나는 것은 수컷입니다. 이놈 이렇게 보면 전복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틈이 벌어집니다. 그쪽으로 보시면 하얀 건지 아니면 초록색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통값이면 나 암피 먹으란 한다고요. 같은 값이면 암피 먹겠다. 암컷 먹겠다는 얘기예요. 암놈이 더 맛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죽을 먹을 때 왜 나의 전복죽은 검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은 저기 나와는 하얀 개옷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소와 난소입니다.
생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쪽 하얀 것인 경우는 정소입니다. 초록색인 경우는 난소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돼줍니다. 그럼 구쟁이를 어떤 구분하고 구쟁기. 보말을 어떤 구분하고 보말도 남자 여자 이서에 구쟁도 남자 여자 이서에 꼭 같습니다. 다만 전복은 살았을 때 저 여자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라고 하지만 구쟁이는 죽어야 저 여자였습니다라고 한다고요. 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5층 이렇게 석탑에 5층 집에 살아야 너무 부자랑하지.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이런 하얀 요와 같은 것들이 요와 같은 것들이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놀구쟁이 똥하는 똥이에요. 표산소 조사할 때 일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해지면 한 50분 조사하고 한 10분쯤 아니면 20분쯤 쉽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거기 남자 제보자가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 이제 하나 우리 형님 소원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수협에 다니는데 초등에 가서 다 수술함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구쟁이 똥은 어떤 쌈하심 하는 문제를 질문했는데 그것을 답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좀 생각나지 않아요. 아, 저 모르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우도 있는 친구한테 전화했죠. 야, 구쟁이 똥 어떤 쌈이냐? 아, 몰라. 그 부인이 해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저러는데, 야, 우리 집사람 딱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해양연구소에 전화했죠. 저 국문과에 있었던 누군데, 저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구쟁이 똥 어떤 쌈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구쟁이 보면 이렇게 이빨 있지 않습니까? 이빨? 이빨 옆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걸 배출공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구쟁기를 삶았을 때에 그 살에 뭐가 이렇게 가느다란 실이 있으면 그것이 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쟁이 똥이라고 하는 것은 똥이 아니라 생식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만약 똥이라고 하면 그 똥을 배설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빠져나왔다가 배설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동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쓸모없다 하느님에서 놀구쟁이 똥 하는데 실은 그 똥이 아니라 생식소라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여자는 초록색을 좋아하고 남자는 우유빛깔을 좋아한다만 기억해 두시면 전복이든 소라든 보말이든 암수 구별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려 때 빛 해결 못했던 걸 제주 가지고는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민정음에 보시면 정말 같은 말 나옵니다. 부섭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하면 조왕할 때 조자입니다. 부엌 조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 말로 가면 부엌해가지고 이렇게 기억으로 변모됩니다. 이건 제주 사람들 그냥 부섭 그렇습니다. 부섭? 알아서 마시? 부섭. 부섭이라고 하는 말이 저쪽 표준에서는 부엌이란 말로 바뀌어졌는데 제주는 그냥 지금도 부섭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라에 무슨 얘기냐면 마루에 딱 고정된 돌하로를 그냥 제주말로 하면 싱근거나 마시. 고정 돌하로예요. 고정 돌라요. 그래서 겨울철 되면 난방기구로 사용하고 대소사, 명절 때나 제사할 때는 저기에서 남자 어른이 적 썰고 적꼬지 꿰고 그리고 적을 굽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사 때 아니면 명절 때 왜 남자들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차려주는 걸 먹느냐, 남자도 부엌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방기구를 마루 쪽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남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주방기구가 마루 있어야 될 부섭이 지금 올라갔습니까? 다 부엌 쪽으로 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어쩔 수 없이 놓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재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가 누가 합니까? 작가? 좀 뼈대 있는 집안인 경우는 그 집안 대주, 남자 어른이 젖꼬지 다 꿰고 굽고 그렇습니다. 저거 부섭이에요, 부섭. 그런데 육지는 그냥 부엌이란 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동국 여주 성남 얘기가 나오는데 1480년대 얘기입니다. 대략 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도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어렵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 쓰는 말은 너무나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동국 여지 승남 쉰권이에요. 나중에 50년 뒤에 만들어진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은 55권이에요. 이 쉰권이든 55권이든 간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유일하게 제주목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다른 데 언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주도 언어에 대해서만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어가 그만큼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니까 육지에서 온 선비들 경우는 제주말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주말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난삽, 그랬습니다. 난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나지인 경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어간삽하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동국 여지승남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일곱 개를 제시했다고요. 서울을 제주 사람들은 선하라고 한다. 숲을 고지라고 한다. 산을 오름이라고 한다. 손톱할 때 톱을 콥이라고 한다. 입을 굴레라고 한다. 굴레. 일단 이 굴레란 말만 보면 김구라 있습니까? 김구라. 구라 생각나고 오늘 가서 한번쯤 국어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라란 말 있습니다. 구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굴레. 굴레. 이거 녹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몽고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달은 가달이 아니라 이 다리가 아니라 말을 탔을 때의 고삐입니다.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제주 사람들 쓸 말은 너무나 어려워 하고는 예를 들어놓았다는 얘기예요. 일곱 개를 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일곱 개 중에서도 그 두 개는 몽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굴레 보시면 녹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녹대. 보통 남자 중에 이렇게 신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표준말로 하면 구렛나로 그렇습니다. 그걸 제주 사람들은 다 녹대 시원 그렇습니다. 녹대 시원한 사람 막 모소와이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저 가달하는 것은 원래는 가달석입니다. 줄여서 가달 그랬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가달이에요. 가달. 가달석입니다. 요 놈이 녹대예요. 요 놈이 녹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몽고말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오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몽고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몽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르면 아 이거 몽고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태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우리. 어떤 사람이 태우리는 몽고말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서는 말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친.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친. 근데 태우리 그건 아니에요. 아마 저의 생각은 때를 태라고 하는데 몰, 태, 쇠태 그렇습니다. 말의 무리, 소의 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것이지 결코 태우리란 말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면 아 그거 몽고에서 온 말 그렇습니다. 물론 황파들 할 때 황파들이는 저는 몽고에서 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예요. 울란바토르.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장군하는 말이에요. 그럼 저기 보면 황바토르. 황. 거기에서 승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홍다구거든요. 홍장군이에요. 홍장군. 그것이 변한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지명은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고와 관련시킵니다.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욕할 때는 어떤 욕을 쓰냐면 너네만 꽝! 해가지고 우리 어릴 때 막 싸웠습니다. 너네만 꽝!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이를 욕할 때 쓰는 말 하나 있습니다. 에, 저 몽군 무엇으로 생겨본 놈 이런다고요. 그때 몽군이라고 하는 말을 몽군, 몽고 군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몽군입니까? 몽근입니까? 몽근이에요. 몽근 하는 말은 몽당 연비를 할 때 몽당의 뜻이에요. 몽당. 그러니까 딸딸딸 낳다가 한 신쯤에, 신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었다고요. 제주 사람들 말로 하면 아들 하나 봉근거라 마시.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시험도 막 이렇게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에이, 저 무엇하고 욕하는 거예요. 몽고 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책에 보면 몽고 군사가 들어왔다, 몽고 군사가 들어왔다 했는데 나간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 여지 승납에 오면 원 나라에서 들어온 각 성씨는 10개가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본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안 진주강인 경우도 대원강씨라고 하는 강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진주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0개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몽고 군사라고 해석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주바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파문이 번져나가듯 언어는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져가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영동지방은 어떻고 영서지방은 어떻고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영동지방에서 쓰는 말을 우리는 영동방은 그렇습니다. 영서지방에서 쓰는 말은 영서방은 그렇습니다. 그건 대관령으로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 말 타고 쭉 가다가 대관령에 가면 지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면 이쪽에선 새로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넘어간 저쪽 동쪽에서는 새로운 말을 알지 못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옛날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영동의 언어, 영서의 언어 또는 영동방언, 영서방언으로 씁니다. 제주도로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진까지는 그냥 꾸역꾸역꾸역 옵니다. 강진에서 배를 타서 추자도까지도 잘 옵니다. 왜냐하면 강진에서부터 추자도까지는 다도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잘 옵니다. 그런데 추자에 딱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강진에서 배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가까우니까 온다고요. 여기는 망망대예요. 북풍이 불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자도까지는 새로운 말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주 사람들은 제주바당 그렇습니다. 제주바당에 오면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주바당이 표준말로 하면 제주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해협이 새로운 말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말을 쓴다고요. 여기에서는 옛날 말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말인 경우는 보면 나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크루시오 해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루시오 해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요놈이 요로 갑니다. 요로 가면 망원창이니까 파도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펑 하니 뚫려 있으니까 그냥 가버린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요 목이 좁으니까 물길이 세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바람 중에 황소바람 아시겠습니까? 황소바람? 황소바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넓은 쪽에 부는 바람은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폭이 좁아들면, 폭이 좁아지면 그 폭 좁은 데를 통과하려고 이 바람이 무척 거세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틈으로 불어오는 세찰 바람을 황소바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배를 못 띄우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서귀포 지역하고 요 제주시 지역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절벽이 많습니까? 서귀포 지역이 절벽이 더 많다고요. 그건 왜냐하면 필리핀 쪽에서 오는 크루시오 해류가 와서 그냥 들이받는 거니까. 그래서 무너져서 절벽을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크루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주랑 들어와 있고 선인장 들어와 있고 신사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분명히 외래종 식물인데 우리나라 식물 도감이 없습니다. 이거 다 알지? 이거 지금 옛날에 집집마다 다 있어가지고 저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가지고 줄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래기체를 만들었어요. 도래기체. 팽이체를 쓰면 험벅으로 한 것보다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거 썼다고요. 그런데 저것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1년도 이희승의 국어 대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 삼 해가지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거 표준말 뉴질랜드 삼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식물 도감 정말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나온 식물 도감 한 네 종류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외래 식물 도감이 둘이 있습니다. 거기도 없다고요. 그래서 저쪽 서귀포에 있는 김창수 선생님 보고 신사라 좀 올려주라 라고 했다고요. 그거 분명히 귀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서라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라고 하는 것을 한자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식물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백합과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서란 하니까 그거 난초다라고 하는데 난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것도 전부 다 크루시오 해류에 따라서 들어온 식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어라고 하면 어떤 언어냐? 바람과 물살이 가른 언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탁하고 있으니 부탁의 말씀을 네 가지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째 부탁은 언어의 불가시성입니다. 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 작업하는 바로 뒤에 보면 가끔 꺼내보는 책 중에 하나가 현용준 선생님의 무속 자료 사전입니다. 거기에 읽는 게 뭐냐면 문전보풀이는 가끔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두 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라고 하는 것. 언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김 선생님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냉정함이 좋은 연구를 가져올 수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안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안 보이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전 찾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교육시킬, 이렇게 교육해서 교육할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준말을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는 그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자리에서는 사실 사전 찾아보셔야 되는 것이지 질문해서 딱 말의 길을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표준국어 대사전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가시면 그냥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게 넣으십시오. 다음에 가시면 한국어 대사전 고려대학교에서 맺는 겁니다. 그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겨찾게 넣어서 쓰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다만 찾으면 단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판에 간 거라에 구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인장값 싸 그렇습니다. 인장값 싸 그런다고요. 인장. 그럼 인정 걸면 인정이란 말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이 인정일 거예요. 인정, 인정 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 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심정, 아 이거구나 하고는 말 거기까지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라는 얘기예요.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벼슬 아채에게 몰래 주던 선물이에요. 지금 사전이기 때문에 선물이지만 저 요새 말로 바꾸면 뭡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그러니까 지금 구판에 가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잘 되기를 바라며 신에게 바치는 재물입니다. 돈이든 아니면 옷까지든 아니면 천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래 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신께서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는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인정 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면 앞에 것만 보지 마시고 맨 뒤에 것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달에 그런 걸 하나 썼습니다. 벌초와 소부는 구분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벌초는 그냥 풀을 베는 거예요. 제주도인 경우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서 빕니다. 그런데 소분이 있습니다. 소분. 무덤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소분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조상의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사법고시 합격했다라고 하면 그놈이 내려오면 데리고 산소에 갑니다. 가보니까 풀이 자랐으니까 풀을 베는 거예요. 그게 소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분, 벌초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작업하고 있냐면 소분, 첫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무덤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일. 두 번째, 풀을 베는 일, 벌초와 같은 걸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 뜻은 벌초는 벌초고 소분은 소분이에요. 부인 예술전에 가면 뚫어지게 보는 게 있습니다. 보면 각 호실마다 상주라고 되어 있어요. 상주. 그거 고쳐야 됩니다. 상제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상제가 다섯이 있으면 다 상제예요. 큰 아들만 상주예요. 그러니까 상주는 상주, 상제는 상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상제, 이거 제주말이다. 이걸 표준말로 옮기면 상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전을 좀 잘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국어 어휘 중에 설명하지 못하는 어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삼갈 일입니다.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콥대산입니다. 콥대산이 할때 그 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 사람들은 손톱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손콥 그랬으니까 콥대산이는 손톱처럼 생긴 마늘이라고 한다고요. 그 아닙니다. 콥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기 있는 것처럼 나눠진 거예요. 나눠진 것. 여기 보시면 이거 몇 개입니까? 나눠진 것이 8개예요. 그래서 8쪽 또는 9쪽
여섯 개면 육족만을 그런다고요. 그 하나하나예요. 혹시 이거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호박은 호박인데. 저 무슨 호박 그렇습니까? 어른들 뭐라고 하냐면 갑 갈라진 호박이 맞죠아이 이런다고요. 그때 갑이에요.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곱드산이 할 때 곱은 이렇게 보면 비늘 껍질을 벗기면 껍질면 요와 같은 낱개로 쌓여져 있는 것이 있는 만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토파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 가장 많이 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폭랑. 최근에 읽었던 책 두 개 때문에 저 이거 일부러 예를 들었습니다. 팽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팽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팽이에요. 팽이에요. 그 팽을 제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폭이라고 해요. 폭. 그런데 지금 제가 사서 보는 책 중에 폭나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폭우에 많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폭우나무였다가 줄어들어서 폭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제주도 폭랑 폭우에만 있습니까? 중산간에 얼마나 많은데요? 저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책을 하나 받았는데 팽나무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나무 총을 만들어서 거기에 알을 넣고 이렇게 총을 쏘면 우리 어릴 때 폭총을 했거든요. 송악총을 했거든요. 그걸 쏘면 팽하고 소리가 나서 팽나무가 되었다. 그러니 폭나무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매가 팽이기 때문에 팽이 달리는 나무에서 팽나무예요. 제주 사람들은 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여서 폭랑이에요. 물론 발음은 폭랑해가지고 이응으로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잘못 되어져 있습니다. 권망.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해설사 원고를 보다가 이걸 장황하게 쓰여져 있길래 파란색으로 표시해가지고는 아닙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괜당, 친척의 뜻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는 것, 아니면 이렇게 제사 때 보면 사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떡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괴다 그렇습니다. 괴다. 그러니까 이렇게 괴어 놓은 다음 해가지고 괜담이 나중에는 괜당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미음이 이응으로 변화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나 있는데 괜당은 한자말 곤당에서 온 거다 하는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는지요. 문화해설사가 저 정도 그걸 인용해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일을 우리는 삼가자는 얘기죠. 우리 쪽에서는 저걸 민간어항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소를 걸고 내게 했기 때문에 오는 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것도 한번 좀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빙떡입니다. 오해 많습니다. 빙을 얼음빙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때 먹는 떡이 좋다. 그런 뜻 아닙니다. 빙, 떡병자입니다. 떡이라고는 한참 말에 우리 고유어 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면 떡떡이에요. 지금 우리 보통 보면 그냥 처갓집 하지 않습니까? 처가만 해도 된다고요. 이 가짜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칩이란 말을 더 붙인다고요. 하시보다 하시. 이 시자가 볼 시자인데 여기 다시 보다란 말을 더 붙였다고요. 물론 하시보다 이걸 표준말로 옮기면 하시하다. 눈 밑으로 보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떡떡입니다. 교육청에서 맺는 교재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빙떡 해놓고는 빙빙빙 말아 맺는 떡 막 고민하다가 전자 앞에 보냈죠. 그러면 빙빙 말았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로 오해하기 쉬우니 고쳐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저 손가락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좀 손이 서툴러서 좀 둘둘둘 말리거든요. 저는 빙빙빙 말아서 둘둘둘 말리면 둘떡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해석, 그렇듯한 해석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노출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보시면 유네스코에서 분류를 하면서 네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라. 그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언어 교육을 강화하라. 이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규 시간에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 실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중언어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국어를 쓰고 있으면 일본어를 쓰는 게 이중언어입니다. 그 이중언어는 맞습니다. 나 제주말을 쓰는데 표준말 쓰면 이것도 이중언어거든요. 그래서 제주말 표준어 그냥 자주 쓰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언어 정책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람 보고 야 프랑스 사람 정의 한번 내려봐라 라고 하면 90% 이상이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다고요. 그러나 저는 그걸 따와서 제주 사람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주어로 말하는 사람이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언어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요새 뭐라고 하냐면 언어권입니다. 언어 사용의 권리입니다. 우리만큼 할 때도 표준어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언 쓰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방언 쓰면 그냥 방언 쓰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그냥 막 열어 올렸는데 하고 싶은 내용은 언어에 대한 관심, 제조에 대한 관심 한 번쯤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 사람, 제주말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치죠. 됐죠. 오늘 이 시간을 큰 울림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강영범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찌? 예, 고맙습니다.